행복아님, 탄피바지가 또 다 찢었습니다. 탄피바지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탄피바지 이거 기능 고장나면 조치도 안 되는데 좀 괜찮은 탄피바지 없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8월 3일 급속 조치 가능 탄피바지. 사격 중 기능 고장 시에도 즉각 개봉하여 조치 가능. 방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강력한 내구성. 혹시나 부셔지거나 분실하셨다고요? 파츠별 개별 구매 가능. KTC 훈련 시 대용량 탄피도, 사격 중 하나씩 교환이 가능한 탄피바지도, 격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한 탄피바지도 이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100% 환불 교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월 3일 탄피바지 꼭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자매품 수동형 사탄기도 이용해보세요. 네, 오늘은 저희 채널에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매번 특별한 분을 모시는데 오늘 더욱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저는 병으로 1년 그리고 육군 부사관으로서 16년, 도합 17년의 현역 간부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지난 23년 8월 31일 전역을 한 오원교 예비역 상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 상사님은 8월 달에 아예 전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보반이에요? 저는 직보반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전역 신청을 해서 8월 31일부로 전역 신고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직보반 기간이 거치면 월급도 나오고 그동안 직업도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네. 10년 넘게 군 생활을 했다 보니까 10개월 직업 보수 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직보반 기간을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명확한 좀 취업 진로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좀 더 빠르게 전역을 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17년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넷이란 말이에요. 네. 육아휴직만 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연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여군들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100% 육아휴직 풀로 쓴 다음에 네. 육아휴직하고 연금 한 120만원, 110만원 받더라도 네. 그래도 좋은 거 한단 말이죠. 무조건. 네. 복지는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시고 어떻게 17년 만에 전역을 하셨는가. 사실 뭐 지금 캡틴 김상우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포인트를 현역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역이었지만 대대장님, 뭐 대대 주임원사님, 그리고 주변의 많은 동료들, 뭐 가족, 친구 다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누구는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성격과 성향상 그렇게 뭔가 존버하는 그 기간이 좀 저한테 좀 무료하고 답답하고 뭔가 제가 바라는 삶이나 가치관하고 좀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오늘 여기에 출연하게 됐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제 주변 옛 동료 등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육아휴직을 내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녀들의 그 수만큼 최대한 풀로 써서 정말 제 주변에 이미 전역을 했지만 후배 중에 가족 명의로의 어떤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 친구들도 있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했던 거는 아닌데 좀 빠르게 차라리 저는 깔끔하게 그냥 정리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을 하자라는 결단을 내리게 돼서 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심지어 전직 교육도 마다 하시고 또 휴식이라는 거 아예 가지지 않은 거네요? 네. 전두보 있다 전두보 이고 전역을 하신 거예요 그냥? 네, 8월 31일에 전역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입사. 너무 빡세다. 직보반 기간 한두 달 정도 하면서 네. 좀 여유도 좀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뭔가 연습도 좀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갔는데 제가 직보반 기간을 줄이는 건 봤어도 아예 안 갖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진짜 처음 봤거든요. 네. 저도 근데 제 주변에서 저 말고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가지는 건 처음 봤어. 네, 이만큼 군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저번에 온라인 행보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중간에 끊었거든요. 아. 네. 중간에 멈췄단 말이에요. 그럼 연금 네. 대상자예요, 그분은. 네. 그런데 그분 연금 한 번에 받았어요, 퇴직금처럼. 그런 거는 본 적이 있는데. 네. 뭐 사람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제 성향이나 가치관이 그랬던, 확고했던 것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요령.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가 51사단 정보통신대대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꾸리고 있는 생활권이 수원시다 보니까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패턴으로 군생활의 말미를 정리하는 그런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저의 그런 어떤 사회활동들을 보고서 누군가 단 100명의 부대원들 중에 99명은 그냥 모른 척 지나가도 한두 명의 부대원이 저 사람 직보반 간다더니 저렇게 좀 편법 써가지고 봉급은 봉급대로 또 월급은 월급대로 수익은 다 가져가고 있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됐을 경우도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한 거 아예 가능성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전역한 후에 취업을 해서 빠르게 제 나이가 17년 군 생활을 했는데 올해 85년생 만으로 38이다 보니까 저한테 돈도 돈이고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역을 하시고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제 채널에 나오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사실 전역하고 더 잘 됐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우리 오상사님처럼 전역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현실은 좀 어떻던가요? 뭐 아마 현역 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다 체감하고 있겠지만 제가 육군 상사로 전역을 하기 직전에 받았던 봉급과 사회에서 입사 후 신입사원으로 받았던 봉급은 한 대략 마이너스 한 1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역 후에 단 한 번도 월요병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스트레스를 겪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전역하기 직전 같은 경우에 저의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위병소만 들어가서 부대의 정문이나 건물만 봐도 좀 답답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좀 극심한 수준이었는데 사실 그거를 가족들한테 잘 말하지 못했고 좀 제가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의 가장인데도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퇴근하고 난 다음에 가족한테 좀 실증을 낸다던가 좀 예민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였는데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저는 물론 금전적으로는 지금 당장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심리적으로나 뭐 행복지수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올라가고 뭐 상호님께서 중간에 휴식기간 없이 바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는 거가 부담스럽지 너무 빡세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역 때 마지막 저를 이제 지도해 주셨던 행보관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유 원교야 바로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겠어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전역 후에 지금 한 두 달 동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정말 휴가를 다녀온 것 같은 휴양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보다 더 큰 많은 힐링들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역하고 취업을 하면은 실질적인 임금이 지금은 이렇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은 네. 이거에 대한 좀 현타가 좀 오거나 좀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각오는 했는데 제가 1년 정도는 사회에 전역하고서 적응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면들에서 분명히 적응하는 기간과 자립하는 기간에 과도기가 필요할 거라고 각오는 했지만 사실 첫 달에 딱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그 금액을 본 순간은 알고 있는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건 현타가 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100만원, 120만원이 상호님도 다자녀를 키우고 계시지만 그게 한 자녀 한두 명 정도의 월의 생활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큰 돈이죠. 네, 그 금액이 단 한 달 만에 순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큰 심리적으로 부담감이고 아, 내가 순간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도 충분히 들었었지만 저는 좀 그런 생각 그 시간이 조금 지난 분 안 뒤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병 복무 기간까지 포함해서 17년의 군 생활을 인정받았던 360만 원이었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38살에 부사관으로서의 경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직업군에 가서 신입사원으로 받았던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시간에 17년에 뭐 물론 군으로서의 자긍심이나 뭐 다른 정신적인 가치들은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돈만 놓고 봤을 때 그 한 16년, 17년의 갭이 단돈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저는 좀 전역하기를 잘했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그 현타로 좀 체감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됐다. 구제할 때는 내가 17년 동안 쌓아놓은 게 350이었는데 네. 전역을 하고 나오니 신입사원인데도 250을 주니 네. 그런데 여기서 10년 했으면은 여기서 20년 했으면은 더 더블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전 딱 지금 상호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16년 15년간 했으면 현재의 지위와 대우와 나의 커리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38살에 제가 사실 현재 입사한 그곳에서도 제가 직업군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고 또 2년 6개월 정도를 하면 연금 수혜자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 오상사 연금 받고 나와라 그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이 그래도 처음 사회 적응하는데 딱 지금 제가 현타를 느끼는 그 금액의 차이다 보니까 그게 안정을 더해줄 테니까 받고 나온 게 우리 입장에서도 좀 마음 편하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고 제 소신껏 빠르게 전역한 최단 기간에 전역을 결심하고 부대에 보고한 이후 최단 기간에 전역한 것에 대한 후회가 오히려 봉급을 받고 난 다음에 더 확고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긴 시간 동안 군복무를 했다 보니까 전역에 관해서는 아내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아내 입장 제가 전역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을 때 아내는 무조건 정년 무조건 왜 55세 그 이상 정년이 보장될 수도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급여받는데 왜 그걸 전역하려고 하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서로 합의해봤던 게 그럼 연금 수혜까지는 받자
라고 했다가 또 이제 더 이제 그 이후에 아내가 오히려 저한테 이제 좀 뭐 용기나 확신을 좀 심어줬던 게 어차피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 있는 기간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질질 끌거나 좀 소비되는 시간들이 좀 오히려 산만하거나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전역하기로 마음 먹고 했으면 그만두자.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오자. 그게 또 아무래도 제가 전역 후의 진료가 확고하게 좀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저도 이제 전역하고 나서 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전역 전에도 들어보면 전역 후 장교나 부사관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전에 받았던 급여도 있고 기대치나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즈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더 취업이 좀 늦어지고 그렇죠. 좀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것을 그 현실적인 갭 차이를 충분히 감수하면서 하겠다라고 결심을 먹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선택하고 바로 취업을 하고 그렇게 좀 속단속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직업군인들 전역할 때 본인들이 받았던 봉급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면 취업이 안 돼요. 네. 어렵죠 당연히. 네. 군에서 지금까지 싸운 그거는 공무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공무원 7급 이상 수준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군무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좀 조금 다운되니까. 네. 많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호봉이 네. 인정되니까. 아니면 다 소방관이나 경찰인 줄 생각을 하는데 네. 사회 나오면 당연히 다시 사회 초년생 네. 당연히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초급으로 가는 수준이 되니까 무서워 전역을 못하는데 네. 거기 사회는 또 능력제니까 네. 하는 만큼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군대라는 곳은 내가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못 견뎌하니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두려워해서 네. 이 금액을 두려워하니까 못 나오는 거죠. 네. 저도 뭐 현역생활 할 때 생각해보면 정말 출근하자마자 시발시발 하면서 저녁 이야기하고 못해 먹겠네 아 진짜 이러고 전역하는 게 낫지 나가면 돈 벌 일 천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 전역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진짜 제 선배님이나 제 후배들도 전역하면은 행정관이나 간부연구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부대에서나 지금 다 많은 부대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역하는 걸 못 받고 오히려 저처럼 조용히 혼자 고민하고 있다가 확고한 결심을 했을 때 그러면 부대원들 입장이나 동료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왜 전역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그만큼 고민도 많이 했고 확실히 결심하고 뭐 주변의 지휘관이나 주임원사나 어떤 주변 동료들의 몇 마디로 바뀔 결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주변 동료들 입장에서는 저 친구 갑자기 왜? 라고 생각하지만 전역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큼 용기가 있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네. 네. 저라도 애가 넷이면 네. 애가 내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수입원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가족분이 또 당연히 애가 내시니까 이제 일정적인 직장이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어려운 결단 하셨네요. 사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전역 시점에 넷째의 임신 사실을 부대한테는 부대에는 알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넷째 임신이 또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오히려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육군 상사로서 벌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해가는 호봉이라든가 급여는 이미 뭐 표현에도 나와 있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성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해도 그거는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결국 뭐 초과 근무 최대 뭐 50시간이나 아니면은 18시간이나 그 이상을 제가 벌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넷째가 생겼을 때 육군 상사 월급 봉급으로는 쉽지 않은데 라는 거를 이미 너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내가 더 늦기 전에 어차피 55세 또는 내가 45세 아니면 지금 제 동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연금 라인에만 들어가면 전역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나가서 확실히 더 번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나는 그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나가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점쯤에 연금 받고 오라고 했지만 과연 그때 내가 갔을 때 지금만큼의 어떤 가치나 활용성이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전역에 대한 어떤 후회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역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결정이 뭡니까? 가장 큰 동기. 전역을 하는 가장 큰 동기는 저는 뭐